네, 여보세요? 예,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희 네. 방송 어떻게 자주 들으세요? 네, 매일 듣고 아, 있어요. 그러세요? 도움이 좀 되시나요, 평소에? 예. 예, 오늘 직접 전화 주셨는데요. 본인 상담이신 거죠? 네. 네, 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키 156이고요. 예. 키로는, 체중은 56. 예. 나이가 72세입니다. 72세 어머님이시군요. 예, 원장님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네,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요, 네. 땀이 나서, 땀이요? 예, 땀이,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저같이 땀 나는 사람도 좀 드물 것 같아요. 네. 땀이, 땀 나는 지는 좀 오래됐는데, 네. 그래서 한약도 좀 먹어보고, 이것저것 먹는다고 먹어봐도 효과도 없고, 네. 자꾸, 뭐, 1년 되면, 1년 넘어가면 더 하고, 또 하려 하면 더 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요새는 꼭 증진기 증세 같을 때도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일어날 때 덥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데도 땀이 막 등에 땀이 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또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네. 조금만 저기 뭐, 머리 밑에부터 시작해서 온머리까지가 땀이 나서 등을 막, 수건을 등들이다 대고 있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기운이 좀 많이 없으실 예, 텐데요. 기운이 없어져요. 제가 체질이 그냥 남의 볼때 소민 체질이라고 그럴까? 그저 그렇게 생겼거든요. 네. 좀 소심하고. 그런데 기운 이제 땀 흘리고 나면 눈이 침침하고 안 좋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는 제가 자뭐 동네 아줌마들한테도 이 자를 일부러 자랑도 하고 좀 어떻게 땀 나는데 약 있을까 하고 뭐 누구든지 땀 나는 데는 약 좋다는 약 있는 들어봤다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네요. 네, 네. 어머님 같이 예. 이제 여성들이 땀을 흘릴 때는요, 예. 한방에서는 진액이 새는 걸로 봅니다. 네. 남자는 조금 땀을 흘리는 것을 괜찮다고 보는데요, 예. 한방에서 여성이 땀을 흘리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면은 예. 여성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예. 피부결이 부드럽고요. 예. 예. 몸의 모든 조직이 부드러운 것이 여성의 몸인데요. 여성분들이 땀을 흘리게 되면요, 네. 여성성을 잃는 게 돼요.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서 폐경이 되면은 여성성이 떨어지는 증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생리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갱년기 증상 이후로 40대 이후, 50대 이후, 지금 어머님은 연세가 좀 있으십니다만은 마찬가지예요. 60대, 70대 분들, 어머님들 중에서도 땀을 이렇게 계속 흘리신 분들은요, 갱년기 증상이 치료가 잘안 되신 분들이라든지, 그게 쭉 지속되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리시게 되면은 진액이 빠지니까요, 여성분들은 일단 맥을 못 춥니다, 맥을. 제가 그래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액이 새니까 몸에 체액이 빠지죠. 눈알이 뻑뻑해지고요. 네. 귀나 코도 건조해지거나 귀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명 증상. 그다음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지러운 경우 많고요. 그다음 머리카락에 새치가 늘거나 머리숱이 줄고 많이 빠져요, 머리가. 머리,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혈이 진액이 빠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꾸준히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왜냐면은 오래되셨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한두 번 만에 한약으로 금방 좋아지긴 좀 힘들고요. 가까운 데서요, 어머니, 조금 길게 보시고 치료를 해주셔야지, 약을 드시더라도 한약을 좀 꾸준히 이렇게 6개월 이상 드셔줘야 됩니다. 한 곳에서. 그, 한의원을 바꾸지 마시고 한 군데서 쭉 이렇게 꾸준히 드셔주시면 좀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턱관절 치료를 통해서 뇌에 균형을 잡아주면은요, 머리 쪽에 땀이 일단 줍니다. 왜냐면 뇌에 열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은 머리 얼굴 쪽에서 땀이 이렇게 잘 나고요. 한방에서 수승화강이라 그래요. 물기운은 머리 쪽으로 올라가고 머리 쪽에 있는 뜨거운 열기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을 턱관절을 조절해서
뇌로 올라온 통로를 뻥 뚫어주기 때문에 머리에 얼굴에 열이 떨어지면서 땀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 같이 땀 때문에 와서 치료하시는 어머님들이 꽤 많은데요, 지금. 턱관절 치료를 병행해서 땀이 줄어들면서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네.